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 우리 희동이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안 좋은 상황까지 갈까 싶어서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갑자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성격도 억수로 활발해졌고 침 흐르는 양도 지금 한 90%는 줄어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조금 나오고 있죠. 예,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병명이 나왔어요. 자, 병명이 뭐냐면은, 예, 호너 증후군이랍니다. 호너 증후군. 예,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인데, 호너 증후군이 이렇게 한쪽 면에, 예,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쪽 그 신경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침도 흘리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감기 증세 비슷한 증상으로 그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예, 처방을 받기를, 예, 감기 처방을 받았어요. 감기약 처방을 받고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를 않고 점점 나빠졌거든요. 그런 뒤에 침을 처음부터 흘린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침을 흘렸기 때문에 감기라고 그래 내린 것 같아요. 호너 증후군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 기안의 염증이나 뭐 저게 머리 쪽에, 예, 종양, 그리고 척추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된다 크던데, 일단은 종양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종양 쪽은 이상이 없다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 예, 주로 그 암이 있어 가지고 암이, 예, 신경을 눌러서,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희동이는, 예, 암이 아니고 임파선이라 해야 되나요? 예, 그게 많이 부어 있어요. 부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의심이 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 제가 희동이 때문에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와, 진짜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정도를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진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져 가지고 제가 좀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자, 희동이가 이제 예전 모습, 예, 활기찬 모습으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호너 증후군, 예, 병명을 밝혀낸 병원에 오늘 또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볼 거예요. 지금 뭐 엑스레이 하고 초음파는 했거든요. 예, 초음파는 했는데 지금 그 다른 검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예, 그거를 방향을 다시 잡아본답니다. 자, 이제 동물병원에 도착했어요. 자, 가자 희동아. 가자, 일로와. 자, 희동이, 예, 병원에 오늘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 왔어요. 오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검사 좀 할 거 있고 그 다음에, 예, 시술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자, 자, 희동아 잘 받고 나와. 응? 무서워하지 말고. 자, 가자. 미리 예약을 해둔 상황이라 담당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 시술을 할 것인지, 무슨 검사를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항상 염려됐었던 부분, 후두 내시경, 즉 기도와 식도 부분에 내시경 의뢰도 했습니다. 한 번씩 자주 목에 이물질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오늘 진료 중 임파선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더 부어서 제거 수술도 함께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고 희동이는 수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와, 수술 잘 바꿨나? 문 열어봐도 돼요? 예, 예. 여러분 알아보셔도 돼요. 근데 아직 이번 치료하고 한 건 아니라서. 잘 바꿨나? 알았지? 응? 잘 바꿔보자. 알았지? 응?
언제 아파냐는 듯이 이렇게 신이 난 희동이. 안아줄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으라며 희동이를 안아준다. 수석 관련 비용이나 이런 거를 선생님께서 모르신다고. 수석 1일 비용 잘 받으래. 응? 알았지? 걱정하지 말고. 응? 자, 들어가 있어. 나중에 보자.